정운천 의원이 김승한 전북 교육감에 대해 지적한 문제점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자사고 재지정을 둘러싼 갈등 등 여론 분열, 학력의 저하, 그리고 도덕성의 추락입니다. 정 의원은 김 교육감이 여러 차례 상산고와 관련해 거짓을 이야기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 출석해서 상산고를 입시학원으로 호도하면서 전북의학계열 대학의 지역인재 전형을 상산고가 모두 차지해서 지역인재가 소외된다고 했지만 거짓말로 드러났습니다. 소송 남발로 국민의 혈세가 낭비됐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지난 5년간 126건을 송사해 모두 6억 8천여만 원의 소송비를 지급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 의원은 무엇보다도 학력 저하를 가장 큰 문제로 꼽았습니다. 중학생들의 학업 성취도가 전국 꼴찌라며 교육감의 책임을 방기했다고 강조했습니다. 교육감이 관장하는 중학교 관리는 전국 17개 교육청 중 꼴찌로 만들어놓고 교육청에서 벽돌 한 장 지원하지 않는 명문 상상고를. 정 의원은 김 교육감의 청렴성 등 도덕성은 인정했고 또 믿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서기관 인사에 대한 대법원 판결 등을 봤을 때 이마저도 무너진 것이 아니냐고 의심했습니다. 청렴성, 돈을 안 받는다. 근데 그거는 지금까지 믿고 싶어요. 근데 이번에 그 천만 원 벌금 나온 게 그 서기관들을 임의로 막 조작해가지고 그 승진을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승진을 시켰잖아요. 전북교육청은 정 의원의 모든 발언이 내년 총선을 앞둔 행보의 일환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관련해 대응의 가치가 없다는 기조입니다. 김 교육감에 대한 재신임을 묻고자 한다면 본인의 정치력을 통해 진행하면 될 일이라고도 선을 그었습니다. 한편 정운천 의원은 상상고 자사고 지정 취소와 관련해 국회의원 151명의 서명을 직접 받아 유은혜 교육부 장관에게 부동의 요구서를 전달한 바 있습니다. TV 브로드 뉴스 박원기입니다.